비가 오는 날 난 일진 중학교에 전학 오게 되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일진이라지. 나 정말 괜찮은 걸까?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그냥 집에 갈까? 그래도 괜찮은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용기 내서 들어가 보자. 생각보다 조용한데. 비가 내리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쟤 괜찮은 걸까? 괜찮아? 뭐야? 왜 나한테 말을 거노? 나 전학생이거든. 마, 말 걸지 마라. 알았어. 진짜 소문대로 애들이 까칠하잖아. 미호야, 전학생이 온 것 같아. 아, 저리 가. 내가 처리할게. 너야, 너 잠깐 따라 나와봐. 응. 이거 첫날부터 일진한테 나 찍힌 걸까? 야, 가기 전에 충고 하나 할게. 절대 벽에 붙지 마. 도대체 벽에 붙지 말라는 얘기가 뭐야? 야. 응. 나는 모범생을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야. 근데 넌 좀 다른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벽으로 밀쳐! 이러지 마! 얼굴을 보아하니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지 않은 것 같군. 내가 첫 번째가 되어보겠어. 이게 무슨 짓이야! 똘망똘망한 눈이 꽤 귀여운 거. 이러지 마! 너 오늘부터 내 까레라. 야! 뭐야? 그만해! 푸른 늑대한테 어울리는 까를 찾고 말았어. 얘야? 내 까리야. 너 언제부터 이런 찐따 취향이 된 건데? 난 이 녀석만 보면 가슴이 쿵쾅쿵쾅 엔진이 가동이 되어버린다고. 그렇지? 야, 잠깐 기다려. 무슨 일이야? 그런 어줍잖은 마음으로 얘 좋아하는 거면 지금 당장 때려쳐. 뭐야, 북극여우, 드디어 나 푸른 늑대한테 도전하는 거야? 나 조금 관심이 생겼거든. 얘들아! 나 때문에 싸우지 마! 조용히 해, 찐따야. 박력 넘쳐. 조용히 하라고. 나 정말 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 거 맞을까? 따라와 교실로. 잉여맨! 교실로 들어가도 괜찮겠지? 어쨌든 애들아, 나 오늘 전학 왔고 잘 지내보자. 너 오늘 왔으니까 우리만의 룰을 좀 따라야겠지? 너 왜 그래, 자세가? 너 우리만의 룰을 좀 따르려면 일단 넌 뒷자리는 아니야. 뒷자리는 서열순이거든. 알았어. 그럼 앞으로 가. 참고로 내 자리는 여기야. 앞으로 뭐 날 찾을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올게. 야, 찐따. 저런 애 말 듣지 말고 나 따라와. 난 어디로 갈까? 여기가 내 자리거든? 그래, 바로 옆자리에 앉아. 항상 지켜보게? 너, 그치, 그 자리야. 등 돌리고 앉지 마! 미호야, 그건 좀 그렇지 않을까? 넌 쳐다도 보지 마, 냄새 나니까. 애들아, 나는 솔직히 소심해가지고 잘 말을 못하거든. 그냥 날 신경 쓰지 말고
난 조용히 책이나 읽고 있을게. 아, 야, 뭐 보냐? 어? 어, 그냥 어, 친구들이랑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적힌 책이. 아, 그래? 그런 거라면 어려울 거 없지. 그냥 나랑 친구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야, 깔. 응. 아, 시간 늦었다. 미술 시간이야. 따라와. 미술 시간이라고? 우리 막내 한번 그림 실력이나 한번 볼까? 따라와. 응. 한번 그려봐. 나를 보고 그려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내가 한번 그림 그려볼게. 나를 보고 그려줘. 오케이, 이쁘게 그려줄게. 쓱싹싹싹 쓱싹. 아, 만약 그림만 잘 그린다면 일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겠어. 쓱싹쓱싹. 야, 다 그렸어? 응, 다 그렸어. 어디 한번 볼까? 어허? 날 이렇게 보고 있던 거야? 이거 아주 참을 수가 없는걸? 따라와.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아, 왜 그래? 어. 장난 같아? 그만해! 아, 뭘 그만해? 그만하라고! 야, 미안하지만 푸른 늑대는 먹잇감은 놓치지 않아. 넌 푸른 늑대지만 쟨 귀여운 아기 고양이라고. 나랑 어울리는 딱 환상의 짝이군. 얘들아! 나 때문에 싸우지 마! 진짜야, 여기 이렇지 말고 나 따라와봐. 내가 널 그려줬어. 응. 자, 널 상상하면서 그린 너의 얼굴이야. 넌 이렇게 생겼겠지? 비록 껍데기는 로블룩스지만 말이야. 뭔 소리야. 애들아, 그냥 내가 자리를 비켜줄게. 재밌게 놀고 있어. 아니 잠깐, 찐따 뭐라고?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따라 나와. 뭔데?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우리 조용하게 뒤틀에서 한번 얘기해보자고. 뭔데? 아, 말해봐. 뭐? 너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 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저 나쁜 놈 먼저 선수를 치다니. 구독. 아야, 아, 다리를 다쳐버렸네. 아, 보건 선생님은 도대체 언제 온담? 뭐야, 내 깔 어디가 아픈 거야? 걱정돼서 달려왔잖아. 다리가 다쳐서. 어디 한번 봐봐. 많이 다쳤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담? 보건 선생님은 언제 오실까? 걱정 마, 내가 사실 보건 선생님이었어.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 다리가 많이 아파서. 그래 딱 보니까 경미한 증상이군. 침대에 잠깐 누워있으면 낫겠어. 근데 너 좀 귀엽다. 고마워. 아, 누워있어야지. 아 선생님 다리가 아파요. 어디 한번 볼까? 아, 다리가 아프겠어? 아유, 무서워요. 한 시간만 누워있으면 괜찮을 거야. 다리가 아프니? 아프겠다. 나도 좀 한 시간 정도만 지켜볼게. 애들아, 이러지 마. 이거? 야, 너 찐따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미안해. 안 되겠어. 넌 교육이 좀 필요하겠어. 나 이 학교 잘 다닐 수 있을까? 좋아요. 벌써 점심시간이네. 친구들은 다 급식실 갔나봐. 나 혼자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난 친구가 없으니까 급식실에 가면 이상하게 보겠지. 그러면 내가 싸온 밥을 먹어야겠다.
꺼내서 여기서 먹으면은 교실이니까 들키겠지. 다른 데 화장실 가서 먹어야겠다. 리아가 혼나고 있나 봐. 빨리 몰래 가서 먹어야지. 아무도 없겠지?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은 이 끝에 올라가서 여기서 몰래 먹는 거야.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 아, 우리 학교는 왜 남녀 공용인 거야? 어우, 정말. 냠냠냠냠냠냠냠냠. 야, 어디서 비엔나 소시지 냄새 나지 않냐? 그것도 아주 문으로 만든 거 같은데. 냠냠냠냠냠냠냠냠. 뭔가 쩝쩝거리는 소리 들리지 않냐? 내 화장실에서 누가 예의 없게 밥을 먹는 거야? 설마 화장실에서 진짜 혼자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밥 먹는 사람은 없겠지? 잠깐, 단무지 씹는 소리도 들려. 이건 100%야. 응?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이봐. 얘들아. 그냥 화장실에서 누가... 밥을 먹고 있었던 것 뿐이야. 누가 화장실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지? 아니, 물이 밥도 먹지 마. 아니 내가 물이 없어서 변기물을 먹고 있었거든. 밥이랑. 더러워. 애들아. 이렇게 더러운 아이는 우리에게 혼줄 좀 나야겠는 걸. 안 되겠다. 혼 좀 나야겠어. 구독. 드디어 일진 중학교의 첫날이 끝났다. 이제 학교도 끝났겠다. 애들한테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집에 가기만 하면 돼.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진짜 소문대로 이 학교 엄청 무시무시하잖아. 버스 문이 안 열려. 저기 애들이 따라오잖아. 숨어야 돼. 왜 그러세요? 왜 따라오세요? 야, 찐따.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야, 찐따. 나 집에 가야 된다고. 야, 찐따. 응. 내일 또 만나. 이 학교에서 또 전학 가고 싶어. 이 학교 너무 무섭다고.